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것 그 비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활발한 교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 그가 의도하시는 열매를 생산하시도록 분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의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열려있어야 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남에 붙어있는지 그 상태를 알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먼저 퀴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가로가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가로가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 말씀이죠. 오늘은 네 가지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 4절에서 11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 12절에서 17절까지 나를 닮아야 한다. 18절에서 25절 너희는 세상이 아닌 내 것이다. 첫 번째 우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의 삶과 경제 아주 중요하고 익숙한 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리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 보면은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장차 불신자들과 세상에 대한 진노를 포도에 비유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불신자들과 세상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책임과 증거가 있어야 함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열매에는 그 영원 구원의 열매, 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나누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영혼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도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 28절 말씀도 보면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헌신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삶의 열매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 못 찾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손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질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와도 같은 뜻이고 또 전제하고 손질하는 이유는 죽은 가지는 병이나 해충을 옮기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하고 살아있는 가지도 영양분이 여러 잔가지로 허비되지 않아서 크고 좋은 양질의 열매를 맺도록 전제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질하심에 따라 변화되고 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 보면은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티나 주림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이 바로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평화로운 열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는 크고 좋은 양질의 열매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다면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으려면 바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배, 말씀 묵상과 기도, 또 자기 부인 섬기며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고 둘째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특권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열매의 비유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8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비유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곱삭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자신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영적 상태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서 17절 말씀 나를 닮아야 한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어야 하고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은 종이 아닌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시킴을 받아서 마지못해 행하는 종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고 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는 친구의 사랑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셨고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친구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징벌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길 수 없어서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믿음과 또 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이죠.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이 아닌 내 것이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던 것을 알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한 지체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과 그 과정을 위해서 또 어려움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배척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신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어떠한 조건을 강조하셨나?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쓸모없는 마른 가지 같았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또 필수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감격이 나의 삶에 있는지, 또 예수님과 활발한 영적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